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 말씀, 추려경 155회차 설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때 성 안에 장자와 사람들은 걸식할 때가 아닌데도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부처님을 보고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 능히 과거, 미래, 현재 일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그들은 모두 모여 부처님의 뒤를 따랐으며, 전단장자의 집문 앞 밖에 이르러 장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 했는데, 오늘 이어서 전단 향문 예례지 심출문의 투면내족 제1멸립이라. 전단향 장자는 예례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곧문 밖으로 나와서 머리 숙여 팔에 예배한 다음 한쪽으로 물러나 서 있었다. 전단향 장자의 아들이 이제는 전단향 장자가 된 거죠. 이시세존 관대중이 집 부견전단 장자 집재문에 부욕 연설 칸탐투질 수재무량 가설 해시 수보무량 욕사 이유 풀착삼계 지순이원 취무 위도라. 이때 세존께서는 대중들이 모인 것을 관하시고 다시 전단장자도 문 밖에 나온 것을 보시고는 인색함과 탐욕 질투는 한량없는 죄를 받고 보시는 한량없는 과보를 받는다 라는 것을 설하여서 중생들에게 생존을 떠나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열반을 가르쳐 무위의 도를 향하게 하였다. 이시 세존 고소 아왈 여신안타비야 소아보알 실시 난타라. 이때 세존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었다. 네가 바로 저 난타가 아니던가? 아이는 대답하였다. 실로 제가 그 난타입니다. 불부중문 신안타야. 즉 법으론 실신안타 기성중인민문불소화상문자라. 개공 악연이라. 부처님께서 다시 거듭 물으셨다. 네가 바로 그 난타인가? 그 아이는 곧 대답하였다. 실로 제가 난타입니다. 그 성안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어린아이의 이름 묻는 것을 듣고는 각기가 모두 놀랐다. 운하 난타 장자네수 차영 이시세존 요교 전단장자 발지옥고 재간탐 심알립복전 불고전단 향 이설계연이라. 어찌하여 난타장자가 저런 몸을 받았을까? 그때 세존께서는 전단장자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하여 모든 인색함과 탐심을 없애고 복전에 편안히 있게 하기 위해서 전단장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송을 설하셨다. 석부금 난타 간탐의전과 본불초선행 조차 중 고뇌라. 옛날의 아버지가 지금의 난타이니라. 인색함과 탐욕에 마음이 속박되어 본래 선행을 만들지 않다가 이러한 여러 고뇌를 받는 것이니라. 설당종 차종 당입 무태고 성악 중생실 케이 수견강이라. 마침내 여기서 목숨을 마친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니 악한 중생의 집을 이루어서 과거 인연에 강하게 매였느니라. 이시 전단장자 비읍타로 불능자지 두면내족 전백불환. 이때의 전단장자는 슬피 울면서 능히 눈물을 그치지 못하다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말씀을 드렸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말씀, 추려경 제1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